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옵니다. 옵니다. 22번 상품 상품 23번 영수 씨가 누구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영수 씨가 누구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24번 뭐 하세요? 책을 읽고 있어요. 내일까지 이 책을 다 읽어가는 것이 숙제거든요. 뭐 하세요? 책을 읽고 있어요. 내일까지 이 책을 다 읽어가는 것이 숙제거든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5번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공장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약국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공장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약국입니다. 27번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를 탑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택시를 기다립니다. 4번 지하철표를 삽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를 탑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택시를 기다립니다. 4번 지하철표를 삽니다. 28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9번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0번 이 버스가 언제 서울에 도착해요? 1번 지금은 오후 1시예요. 2번 1시간 후에 도착해요. 3번 택시가 버스보다 더 빨라요. 4번 서울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가 언제 서울에 도착해요? 1번 지금은 오후 1시예요. 2번 1시간 후에 도착해요. 3번 택시가 버스보다 더 빨라요. 4번 서울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31번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번 한 30분쯤 걸려요. 2번 여기서 기다릴게요. 3번 모두 3,000원입니다. 4번 회사까지 걸어서 가요.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번 한 30분쯤 걸려요. 2번 여기서 기다릴게요. 3번 모두 3,000원입니다. 4번 회사까지 걸어서 가요. 32번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 오른쪽으로 갑시다. 2번 지금 우체국에 갑니다. 3번 왼쪽에 차가 있습니다. 4번 저기가 동대문 시장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 오른쪽으로 갑시다. 2번 지금 우체국에 갑니다. 3번 왼쪽에 차가 있습니다. 4번 저기가
동대문 시장입니다. 33번.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1번. 식당에 있어요. 2번. 네, 안녕히 가세요. 3번. 사장님을 만나러 가요. 4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1번. 식당에 있어요. 2번. 네, 안녕히 가세요. 3번. 사장님을 만나러 가요. 4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34번.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35번. 이 컴퓨터를 고칠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고칠 수 없어요. 2번. 아니요. 컴퓨터가 없어요. 3번. 아니요. 책상 위에 있어요. 4번. 아니요.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 이 컴퓨터를 고칠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고칠 수 없어요. 2번. 아니요. 컴퓨터가 없어요. 3번. 아니요. 책상 위에 있어요. 4번. 아니요.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지금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37번. 운동을 해봅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하세요.
운동을 해봅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하세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영수 씨, 두통약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머리가 아파요? 네. 사무실에만 오면 자주 머리가 아파요. 아마 공기가 나쁘기 때문일 거예요. 자꾸 약을 먹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보세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영수 씨, 두통약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머리가 아파요? 네, 사무실에만 오면 자주 머리가 아파요. 아마 공기가 나쁘기 때문일 거예요. 자꾸 약을 먹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보세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39번. 저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는 좀 위험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일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에 저도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저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는 좀 위험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일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에 저도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40번. 자킬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자킬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